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는 매주 일요 주일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하시면 영적인 콘텐츠에 여러분도 접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인생에 지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고난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각지에서 사도 바울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을 가득 채웠고 바울에 대한 루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고 사랑하던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동역자들은 그 곁으로 접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사면초가, 화불단행, 여러 가지 그 인생을 찾아오는 이 고난은 사면에서 찾아오는 지진처럼 그의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울의 영혼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지난날의 은혜, 크게 은혜를 받았던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바울의 영혼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었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한 영혼을 향한 그의 진심이 그의 영혼을 뜨겁게 했고 그리고 그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그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진과 같은 상황 속에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건물처럼 이 모든 지진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의 영혼은 마치 지진 가운데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권능은 지진을 피해가는 무지진 지대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진 설계에 가깝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권능이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권능의 뜻 중에 하나는 견디고 버티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과 세상의 핍박과 사람들의 오해가 몰아닥쳐도 그것이 지진처럼 사면에서 여러분을 향해 와도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내진 설계를 세 가지 살펴보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진과 같은 사면초가의 어려움들, 하나의 어려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영혼을 지키고 자신의 인생이 지진 가운데서도 견고히 서 있는 내진 설계와 같은 저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반복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지진을 견뎌낸다. 그래요. 내 영혼의 내진 설계 첫 번째는요, 반복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시간, 거룩을 반복해온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둘러싸고 그를 향해서 거짓과 음모로 공격하고 있는데,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긍지와 품격을 지켜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되게 아름다운데,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원어로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요, 약간 영적 분별력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게 뭔지, 그르다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까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선한 양심의 두 가지 측면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요, 이 문장의 시제입니다. 시제. 나는 오늘까지 꾸준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이가요 대략 6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60세는 지금의 100세 같은 느낌이에요. 평균 나이가요 이 정도면 정말 장수했다고 말하는 나이고, 50이면 죽음을 앞둔 나이인데, 사도 바울은 30세 때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14년 뒤에 그가 안디옥 교회에 사도로 부임했고, 그로부터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을 선교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서 하는 모든 말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22장부터는 그가 인생 전체를 리뷰하면서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쌓아온 30년을 한 문장 안에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쫓아왔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매주 물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최대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면서 지금의 이 흔들리지 않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저력, 세상이 모두 둘러싸고 그 혼자 세상을 감당해야 하는 이 고난에서도 품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의 삶은 결코 한순간에 주어진 은사나 혹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정교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정말 걸작과 같은 성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순간에 완성시키지 않고 서서히 빚어가시고 홍해를 밤새도록 가르신 것처럼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거쳐서 성령의 은사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완성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 임재를 담아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의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 하나 세울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롯데월드 같은 거 건축할 때는 정말 수년이 걸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걸 주실 때는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시간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빚어짐의 세월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이 30년의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선한 양심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가 완벽하게 매 순간 신실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선교 동역자였던 마가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놓고 가야 된다, 선교사로는 부적합하다, 폄하했고요. 그 일 때문에 은인 같은 바나바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나가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바울을 이끌고 싶은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여러 번 그곳으로 가기 위해 애를 쓰면서 성령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과 방향이 달랐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30년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도 많이 넘어지고 흔들렸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의 낙심, 한 번의 넘어짐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넘어진 거에 최대한 집중하게 할 거예요. 네, 하나님은 뭐에 집중하게 할 거냐면 내가 손 내밀고 너를 붙잡아서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단은 죄만 보게 하고요. 하나님은 죄도 보게 하시지만 십자가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만큼 넘어져 있고 얼만큼 부족하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넘어진 분이 많다는 것을 좀 알게 돼서 11월 1일부터 3주간 성령의 충만을 위한 온라인 기도의 어노인팅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카카오톡으로 허브 공동체 그 주보를 구독하고 계시다면 여러분한테 신청 링크가 지금 갔을 텐데요. 어떤 분이 왜 목사님 이렇게 막 20일씩 어떤 때 막 30일 심지어 50일 뭐 기도회를 이렇게 자꾸 합니까?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선하게 세우며 하나님을 위해 지금껏 살아왔습니다라고 쌓아온 시간을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쌓아갈 수 있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훈련하게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요. 사실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기도회를 시작할 때 허브에서 한 지체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서진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메일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죠. 사회탐구 영역을 배울 때 이지영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회탐구 영역 가르칠 때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회탐구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재밌게 알려주고 빨리 외울 수 있는 노하우를 준대요. 또 수학에는 현우진이라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뭐 입시계의 사도 같은 분들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를 알려준대요. 근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자꾸 기도하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받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은사를 주십시오. 어떤 은사냐면 내가 기도 뜨겁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 설교 막 잘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가르칠 수 있고 그거를 따라가면 이 청년들이 기도가 뜨거워지고 이 기도가 훈련되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서 이 온라인 기도회들을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기도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한 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점점 분별해가는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이 생각을 할 때 어떤 분한테 통화를 하는데 이런 그 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한 그 성인 성도님이 허브를 섬기시는 분인데 청년들에게는 핑계가 좀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 무슨 핑계인가? 핑계 안 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거룩한 핑계더라고요. 아 내가 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기도회가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네 약간 이런 거. 아 내가 수련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순원이 가니까 안 갈 수가 없네. 아 내가 아울리치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또 막 선교사님 나왔는데 또 감동이 돼서 안 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자기가 연약한 걸 알고 실패한 경험도 많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결단합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스스로가 자신도 없고 부족한 걸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할 일 중에 하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핑계를 막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허브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거룩한 핑계를 계속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아 어쩔 수 없네 기도하러 가야지. 아 어쩔 수 없네 선교하러 가야지. 아 어쩔 수 없네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스팔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네. 아 이거 오다가 원 플러스 원이라 넣어주려고 내가 샀다 물도 나눠주고 비닐봉지 네가 안 가져올 줄 알았다 나눠주고 막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 공동체의 이 가장 큰 의 대학 청년부 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반복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핑계대면서 이렇게 못 이긴 척하면서 오게 하실 텐데 그곳에서 실제로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노인팅 기도회는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성령의 그 열매, 그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은사,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쓰고 또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음성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여러분이 60대가 되었을 때, 70대가 되었을 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쫓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령과 성별과 경험에 상관없이 초신자나 모태신앙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아, 연기 욕심 죄송합니다. 영혼의 내진설계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 앞에서 실수를 인정할 때,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 앞에서 실수를 인정할 때 내 영혼이 견고해진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내진설계를 견고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싸운 수많은 날들을 돌아보며 진실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면서 영적인 양심도 정확해지고 그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나쁜 얘기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쳐라. 여기서 치라는 거는 채찍으로 치라는 거예요. 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는 건 안 무서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재판 중에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적절한 재판 과정에 의해서, 적법한 과정에 의해서 증언하는 사람의 입을 치라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로마법도 아니고 우리 율법을 어겨서 나를 이 법정에 불렀으면서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채찍으로 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채찍으로 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회칠한 무덤, 위선자 같다는 뜻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는 그 무덤을 예쁘게 보이려고 흰색 이제 그 시멘트나 혹은 석회를 이렇게 막 바르는 거예요. 석회를 막 바르고 분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무덤이 흰색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반짝반짝거리는 효과가 있는데 빛나봐야 그 안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양심도 죽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죽었고 당신은 분칠한 무덤이고 위선자일 뿐이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나를 고소하면서 당신이 율법을 어기는 걸 보십시오. 스스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보이는 꼴 아니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를 말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야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실수를 했다 그래서 너가 막 회칠한 무덤이고 위선자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 MZ세대였으면 말 되죠. MZ세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서장이 서장 같아야지. 교수가 교수다워야 교수지. 그냥 교수 직함만 갖고 있으면 교수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이분의 기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재적소로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저장돼 있고 하나님한테 순종한 경험이 있으니까 확 떠오르는 거죠. 그는 이 말을 꼭 지키고 권위자를 존중해야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쓰면서 각 사람은 로마 교인들한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쓴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에든 지난 날 때문에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지켜야 됐는데 실제로 이 말을 지키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자기 실수를 시인해요. 뭐냐면 아 진짜 내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지도자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요. 사도 바울은 주로 해외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고 당시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팔로워 2만 명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지.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 문체는 누가 봐도 사과하는 걸로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도 사과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바울이 사과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세계의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요. 영적 분별력이 항상 정확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제사장이니까 하지 마라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적 분별력이 상당히 정확하죠. 거의 다 맞는 사람이고 선한 양심을 30년 쫓아온 사람인데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역사상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력이 가장 정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의 실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비밀스러운 명령을 주셨어요. 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다음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은 긴장이 됐죠. 아직 사울왕이 건재하니까요. 잘못하면 반란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순종하면서 이새의 집에 가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큰아들 엘리압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이게 큰아들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잘생기고 키가 크대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은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아요. 잘생겼다면 진짜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은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봤는데 역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커피숍에서 차은우를 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고 혹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생각했던 거가 성경에 써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이 사람이 왕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 생각을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겉모습을 보지만 해서 겉모습 본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역시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사무엘만 알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써졌어요. 이거는 사무엘이 자기 제자들이든 아니면 사무엘 상하를 쓴 역사가에게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잘생긴 거 보고 순장으로 세웠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잘생겨서, 근육이 많아서, 체지방이 적어 보여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너 직장 좋아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선지자한테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 영적인 판단이 흐려졌단 말이잖아요. 사무엘이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것을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려주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아까 말씀해드렸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걸 맞추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처음 오는데 어떤 이제 교회 다니는 여성도님, 어머님 한 분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권사님이 처음 보는 이분을 보고 아드님이 유학 가시죠. 나라를 맞추고 심지어 항공 편명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믿으실까봐. 아, 그런 기도 뭐하러 받아. 근데 친구 때문에 이제 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기도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뜨겁게 돼요. 혹시 이분이 저의 죄 이런 거 볼까봐. 온누리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제 죄가 막 이분이 다 알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진짜 충성할게요. 전 이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정확한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떤 사람의 그 은행 계좌에 일자리까지 맞추는 사람도 봤고요. 정말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그 어떤 그 전공을 공부하고 어느 나라로 가서 유학 갈지를 정확히 맞추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랑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옆에서 기도를 해보니까요. 100% 맞추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10번 중에 한 번 틀리거나 5번 중에 한 번 틀리거나 생각보다 꽤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리는 사람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잘못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자기 영적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잘못 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 앞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보니까 점점 그분이 하는 사역이나 그분이 하는 기도가 다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정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틀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100%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정확한 분인데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아, 내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말씀을 어기고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무엘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착각을 했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니 완성형 사람 둘 다 지금 노인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곁에 곧 갈 정도로 영적으로 내공 고수와 같은 수십 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인데도 이런 실수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확할 수 있겠어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싶으면요 자기 실수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 교회의 동역자들에게 인간적인 실수와 정서적인 실수에 대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은사와 심지어 기도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아 제가 이 부분은 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실수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끝내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는 일부러 그 사람이 틀리는 거를 그냥 두세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 점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할 때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잘못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무슨 한문철 TV처럼 목사님 몇 대 몇인가요? 이런 거 물어봐요. 저도 잘못했는데 3이고 그는 7입니다. 막 이런 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그냥 쌍방 과실이면 여러분이 미안하다고 하세요. 갑자기 정말 100대 0으로 당신을 갑자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떡볶이 먹다가 갑자기 뺨을 때렸거나 당신만 사랑한다 그러고 막 바람피고 이런 게 아니라면 나도 미안한 게 참 많다.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장도 순원한테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고 팀장도 팀원한테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음성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바울된 이유고 사무엘이 끝까지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사무엘이 실수한 장면이 오히려 은혜가 되잖아요. 와, 천하의 사무엘도 이랬구나.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도 또한 긴장하잖아요. 아, 바울도 이랬구나. 나도 긴장하면서 살아야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초청장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될 거예요. 우리의 실수조차 사용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실수에 대해 정확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아멘. 내 영혼의 내진설계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사명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인생이 사명에 사로잡힐 때, 내 인생이 사명에 사로잡힐 때, 내 영혼이 지진에서도 견고해진다. 내 영혼이 지진에서도 견고해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오해의 지진, 경제적 궁핍의 지진, 진로의 길이 가로막혀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진 같은 것은 우리 인생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의 권능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들리지 않고 아예 고난을 피해가는 안전지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있는 곳에서 사는데도 영혼의 내진 설계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벽돌은 좀 깨지고 금이 갔는데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재판장에서 공격을 다 당하고 이제 밤에 잠자리로 돌아와서 홀로 남겨졌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대요. 바울이 너무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이곳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는 로마까지 가서 이 제국의 심장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로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되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주겠다. 너는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다. 너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제 신학교 그 형님이 그 하나님께 들은 음성처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다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자 바울의 초점은 고난이나 핍박이나 상처가 아니라 사명과 비전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어떤 때는 크리스천으로 허브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뜨거운 공동체에서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는 내내 상처밖에 생각 안 나요. 남자친구 나한테 왜 그렇게 했지? 여자친구 나한테 왜 그렇게 했지? 왜 내 인생의 진로가 막혔지? 왜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가 없지? 왜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왜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왜 교회에서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상처에 내 영혼의 초점이 다 맺혀져 있는 거예요. DSLR 카메라를 우리가 찍을 때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도 저 뒤에 건물에 초점이 맞으면 나무는 안 나오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초점이 고난에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으면 포커싱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도리어 고난은 흐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질 좋은 카메라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포커스 온 데서요. 다른 것들은 아웃포커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진에서 날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흐려지는 때가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찾아오니까요. 바울이 사명을 바라보니까요. 그 사명이 바울을 붙들어줘요. 바울이 사명을 붙들었다기보다 사명이 그를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제가 설교 때 이 문장을 쓰고 하나님께서 그 형님이 이제 꿈꾼 거 나누었는데 궁금한 분은 지난주 못 들은 분은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요. 이 문장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근데 이재우 목사님이 오늘 거의 동일한 문장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 19세기 그러니까 1800몇 년대 이런 때예요. 1800년대 중반쯤에 세 번의 아프리카 정글 횡단을 비롯해서 30년 동안 무려 60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말도 안 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스코틀랜드, 영국의 일부죠.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부모님이 믿음이 독실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이분은 되게 불우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의대에 합격하게 되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에 합격하고 나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부르심을 따라서 의료 선교를 나가게 돼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동부, 중부, 남부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서 질병을 고쳐주고 필요한 의료 지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는 칭호도 있는데 아프리카 의사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워낙 여러 지역을 다닌 탓에 유럽과 아프리카는 리빙스턴 때문에 지리학과 지도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도의 아버지라는 칭호도 있어요. 되게 많은 아버지예요. 하여튼
선교사로 영혼을 구하다가 보니까 노예 무역으로부터 흑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요. 흑인 인권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한 거예요. 선교하다가 사회참여가 따라오는. 여러분 선교와 사회참여는 다 중요한데 선교하다가 사회참여하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참여하면서 선교 안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근심이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참여가 따라오는 게 제일 좋은 모델인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참여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위대한 일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맡았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여행하면서 고난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는 원주민들이 많고 부족 중심이잖아요. 근데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어떤 부족은요. 그냥 백인은 무조건 죽여라가 철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리빙스턴이 가진 이 사랑과 복음을 듣기도 전에 리빙스턴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요. 아무리 의사라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면역력이 없는 아프리카 풍토병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그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의 고향 스코틀랜드랑 영국 전역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죽었다라는 그 타블로이드 소식이 나왔을 정도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안 죽었다 편지 쓰고 그래도 의심하고 그래서 다시 영국 가서 살아있는 거 보여주고 다시 오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했던 일은 진짜 이분 레전드예요. 아프리카에서 사자한테 어깨를 물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사자한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게요. 오른쪽 팔이 불구가 돼서 팔을 못 들게 됐어요. 근데 이 상처가 당시에 너무 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혈도 깊고 당시 수술기술도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그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죽을 것 같다. 그 제자들도 그 동역자들도 후원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생의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말로만 듣던 이제부터는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해서 이 의지가 너무 강하고 이분이 영혼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피를 흘리고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기자들도 물어보고 제자들도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명이 다 완수되기 전까지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 완수되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 가운데 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강렬한 사명의식이 있었고 사자가 물어도 어깨가 고장나서 평생을 오른손을 쓰지 못해도 그의 영혼의 내진 설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방겔 을루라는 그 호수 근처 작은 오두막 집에서 그 말년을 보냈거든요. 선교사로서. 근데 이분이 어떻게 죽었냐면 기도하는 채로 굳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백인이라면 죽여야 한다는 철칙을 갖고 있는 부족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요. 이 리빙스턴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1600킬로 행군을 운구를 하기 시작해요. 보아라, 아프리카를 사랑했던 선교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의료의 아버지, 지도의 아버지가 여기에 있다. 8개월간을 걸어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죽어도 일주일입니다. 많이 가면 한 달 추모합니다. 그런데 8개월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부족들의 눈물 속에서 그를 보내고 60만 명이 그로 인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허브 공동체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고난을 어떻게 피하지가 주제인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고작 그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야 너무 힘들지? 내가 약 발라줄게. 어 다리가 부러졌어? 너 영혼이 상했니? 내가 너 편 들어줄게. 너를 위로해줄게. 물론 그것도 너무 필요하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류장이지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너가 얼른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어라,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은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일 것이에요. 당신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신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창조에 두신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은 여전히 당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수년을, 어쩌면 20년을 그저 나는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 같은 사람이라고 위로와 치유만을 구하면서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절대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당신은 절대 그렇게 약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당신의 인생에 지진이 올 때 하나님이 다시 집 지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진 속에서도 견디는 사람으로 살아남으셔야 돼요. 왜 당신이 사명을 완수해야 하고 왜 당신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왜 당신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왜 포기하면 안 되는가? 왜 주저하면 안 되는가? 왜 그만두면 안 되는가? 당신이 주저하고 포기하고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당신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통로를 하나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당신에게 당신도 모르게 달려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해결하고 싶은 세상의 문제가 있고 당신을 통해 눈물을 닦고 싶은 영혼들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격려나 치유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소중함과 자존감과 여러분의 가치가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당되는 분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고난의 지진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사람이 나를 좀, 관계에 좀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침체가 있어서 좀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서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질투가 나서 미움이 생겨서 이 죄로 인한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인순에 대해서 지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연약한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있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붙들어주신 분들은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진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진 속에서도 영적인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이 지진을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영혼을 위해, 동역자의 영혼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담대함과 영적인 저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지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지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 있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내가 이 관계의 갈등 속에서, 가정의 상처 속에서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킬 수 있을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주께 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의 저력이 강건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승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오 주의 능력과 오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나는 이것에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세상아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헌신하며 주와 함께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도바울처럼 리빙스턴처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곧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사로잡힌 인생, 내 인생의 비전을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의 조각, 은사의 조각, 기회의 조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의 비전의 조각을 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사명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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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랑으로 따르며, 주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늦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발걸음이 오히려 뒤쳐져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주님의 생각을 못 맞는 사람들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냥 실수를 부정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과 또한 사람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게 알려주시고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책하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와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용기와 겸손과 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잘못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보호하며 사랑하며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 길을 들었을 때 인정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사과하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오답노트로 기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이삭이 실수를 말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실수했던 것이 가려졌겠지만, 바울이 그저 침묵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 영혼을 보호해 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발이 성성한 이제는 정말 지도자요 어른이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개가 땅바닥을 향하는 이 혀처럼, 하나님, 잘익은 벼가 오히려 그 허리를 숙일수록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반복된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복된 기도의 훈련과 흔적이 남게 하셔서 충만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된 큐티의 흔적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야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된 사랑의 도전이 있어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흘렀을 때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약간 얻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나의 시간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반복된 영적 훈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성령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반복된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브가 기도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1월이 되면 성령의 충만을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기 위한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을 향한 갈망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 드린 시간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시간 말씀을 읽었던 시간이 나의 청년기에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었어서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나이테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훈련과 온전한 습관과 거룩한 반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행전을 아무리 보아도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은 없고 고난과 맞서서 정면으로 승리하고 견뎌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고난의 지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내진 설계를 지금도 실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진을 위하여 청년의 시기에 반복된 거룩한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명한 사명에 붙잡혀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지 않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한 영혼을 품는 거룩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며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으로 강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영적 내진 설계의 주인공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